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예외 조항을 적용해 지역의 몫을 줄였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KBS가 경남 혁신도시의 다른 공공기관도 들여다봤더니 LH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신규 채용 중 예외 조항을 늘리면 지역 의무 채용의 모수가 줄어들어 비율은 맞지만 실제 채용 인원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주택관리공단 채용 규모는 모두 1,200여 명. 이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26명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의무 채용률을 지킨 결과라는 점입니다. 진주에 있는 본사와 경남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전국 11개 지사에서의 채용은 의무 채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사에서 채용하거나 경남지사에서 채용을 하는데 5명을 넘어갈 때 이미 대상자로 들어가거든요. 경남지사가 채용 규모가 작기도 하고. 지역인재 채용률은 전체 채용인원이 아니라 각종 예외조항 적용인원을 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한 해 채용 규모가 100명이라고 할 때 예외로 50명을 뽑으면 나머지 절반이 의무 채용 대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15명만 뽑아도 30% 달성이 가능한 겁니다. 분야별 모집 인원이 5명 이하이거나 석사 이상의 연구직렬, 본사 외 지사 채용이 예외 대상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도 2020년 전체 채용 인원 88명 가운데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 인원은 불과 10명. 이때 지역인재로 3명밖에 뽑지 않았지만 채용률 30%가 나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LH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높아진 지역인재 채용률을 달성하고 있다고 공표하고 있지만 예외 적용 인원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2018년 전체 채용 인원 400여 명 가운데 예외 적용 인원은 54명, 전체의 13%였는데 그 비중이 해마다 늘어 2020년에는 35%까지 늘어났습니다. 채용률 산정 기준이 되는 의무 채용 대상 인원 비중 자체를 점차 줄인 겁니다. 국방기술 품질원도 2020년 전체 채용 인원에서 예외 적용 비중이 18%였지만 올해는 57%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지역인재 채용률 30%의 취지를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형 방법을 통해서라도 결국 미래에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러한 채용 기법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외 조항을 둬 기관에 채용 재량권을 준 것이지만 악용 사례가 없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